이 의회 합의를 통해 좋은 헌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해오던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특별 담화를 통해 이제 합의 개헌의 전망은 절망적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얼마 남지 않는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호응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제 불과 열 달 후면 이 중책을 벗고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대임을 마무리 짓고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융성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기에 본인은 지금 아무런 정치적 사심이 없습니다.